안녕하세요. 마흔이 시작하는 영어 문화담 방영사예요. 안녕. 안녕. 오늘은 좀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볼 건데 영어로 후회한다 라는 표현을 알려줄 거야. 후회하는 거 온통 인생이 후회야. 일반적으로 영어를 자기가 좀 공부했다 라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떠오르는 단어는 regret 이란 단어야. Regret. 왜냐면 사전 찾으면 regret, 후회하다 이렇게 나오거든.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우리 더 많으냐면 아 뭐 하지 말걸 아니면 뭐 할걸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. 후회란 단어를 쓴다기보다는 영어로 뭐 할걸 또는 뭐 하지 말걸을 나타내는 표현은 동사 자리에 should have pp 아니면 하지 말걸은 shouldn't have pp 를 쓰면 돼. 이 패턴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.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조동사를 배웠기 때문에 should를 하면서 이게 생각나서 알려주는 건데 주어를 하고 should have를 그대로 해. 이 have를 또 has로 바꿔야 되냐 3인칭 단수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. 왜냐면 이게 조동사. 조동사니까 동사원형. 똑같이 so should have. 그리고 이 pp는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거 아니야. 그 동사에 pp형을 넣으면 되거든. 과거 분사? 우리 현재 과거 분사. 예를 하나 들어볼게. 아 어제 양치하고 잘 걸 피곤했어도. 아 아침에 너무 찝찝한 거야.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? I. 동사 자리에 should have. 그대로 해 should have. 그리고 여기에 양치하다라는 거 동사에 pp를 하면 돼. 그럼 양치하다가 뭐지? 가글. brush. 다 해봐 이제 그러면. I should have brushed my teeth. 오케이. 그럼 그걸 들으면 나는 뭘 알 수 있냐? 그냥 긍정만 했을 뿐이지만 아, 안 하고 자서 후회되는구나까지 나는 알 수 있는 거야. 왜냐면 한국말로도 어제 양치하고 잘 걸. 그 안에 다 내포돼 있잖아. 그럴 걸 이렇게. 그치? 자, 요거는 이제 반대야. 그러면 어제 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거. 자기 전에 우동 먹었어. 아, 그 우동을 먹지 말걸. 손가락이 우동만 해줬어. 아침에 일어나니까 왕가랑 우동이면 낫지. 우동 다섯 개 뭉쳐놓은 것 같아. 떡 수제비가 됐어. I shouldn't have eaten 우동. I shouldn't have eaten 우동. 자, 발음을 알려줄게. 이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. 이걸 읽을 때 만약에 여기 아까처럼 brushed라고 해봐. 그럼 아무도 이거를 I should have brushed my teeth 이런 사람 없어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내가 읽어볼게. I should have brushed my teeth. I should have brushed my teeth. 이렇게 돼. I should have. 네가 들은 거는 뭐냐면 should는 들었어. I should. 근데 여기를 이렇게. 그래서 나 봤어 이거 영어책에서. 아 그래? 어 좋아. 그러면 요거랑 이렇게 합치잖아. 드하고 브하고. 그러면 should 브잖아. should 브. 그거를 should have. 이 드가 또 르처럼 되는 거야. should have. I should have. I should have. 그래서 I should have brushed my teeth. I should have brushed my teeth. Brushed. I should have brushed my teeth. 훨씬 자연스럽지. 나 이제 처음에 되게 놀랬던 게 미국 대학교 때 얘기야 이거는. 그 반에서 에세이를 써가지고 서로 첨삭해주고 그런 거를 했었어. 근데 거기 있는 여자애가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나 진짜 그 충격을 잊을 수도 없어. I should have 뭐뭐뭐 이렇게 써놓은 거야. 난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. 세상에 나 이게 조동사 다음에 of 나오는 거 내가 본 적도 없는데. 근데 걔는 발음이 should have 맨날 이러니까 이거를 should've라고 쓰고 있더라고. 근데 그 이후로는 아 이 발음이 진짜로 of 발음이랑 비슷할 수 있겠구나를 나는 오히려 그 깨닫는 그래 should've. should've. 그럼 이 발음은 거의 트 발음은 거의 안 나잖아. 그리고 이거 똑같이 v지. 그러면 should've. Shouldn't have. 그래서 여기가 아까 eaten 이었으니까 I shouldn't have eaten. 또 뭐가 있지? 이거 충전해놓을걸 뭐 이런 거 같아. 맞아. I should have charged my phone. Should have charged my phone. 너는 그 개한테 먹이를 주지 말았어야 했어. 먹이를 주다? 먹이를 주다.
먹이를 주다? 기프트? 선물? 선물? feed 그 과거 분사가 뭐야? fed you shouldn't have fed the dog. okay. you shouldn't have fed the dog. 이런 생각이 가끔 들지. 어릴 때 공부 좀 할 걸. 공부 좀 열심히 할 걸. 맨날 외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려니까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. I should have studied. 공부할 걸. 어릴 때? 일단 studied 어떻게? 열심히, hard. 더 열심히. 더 hard. Hard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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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때? 어. 영 때. 공부일 때. When? My 영. 내가. When I, when I young, 영일 때, 영이었다. When I was young. 그는 그녀와 데이트하지 말았어야 됐어. Dated with her. 아, 그치. 이거는 데이트 다음에 곧바로 사람 와야 돼. Dated her. 아, dated her. He shouldn't have dated her. Okay. 나 후회되는 거 있어. 뭐? 결혼하지 말았어. 2단. 그와 결혼을 만 명 중에 9,998명 정도는 후회하지 않을까? I shouldn't. 어쩔 수 없이 이거 문장이니까 하는 거야. 내 마음은 아니야. 지금까지 I shouldn't married he, him, him. 못 적어. 매끄럽게 해볼까? I shouldn't married him. Okay. 아우 깔끔하네. 아 내가 기회가 있었을 때 그걸 배울걸. I should have learned it. 응? When I 기회가 가졌을 때. 아 when I had a chance. When I had a chance. 그치. 야 chance도 어야? 응응. 여러 번 오면. Chances. 어 그거야? 어어. 우리 남편이 잘 후회하는 거 있어. 요즘 맨날 당근 마켓에서 뭐를 사놓고서 아 맨날 사지 말걸 사지 말걸 이래. 그 내 마음이야. 내 마음이야. He shouldn't have bought it. He shouldn't have bought it. He shouldn't have bought it. 맞아. 이렇게도 해야 되겠다. 오케이. 정말 내 의미를 더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. 이게 반이야 이게. 어 맞아. 어! 오늘 배운 영어로 후회하는 방법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!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! 슈르브 피피 슈르르브 피피